오늘은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마로니에 공원이죠. 마로니에 공원. 사실은 어제 밤에 늦게 여기 대학로 밤중에 도착해서 여기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밤에 헤매고 방황했던 곳이었는데 와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몇 번 와봤더랬어요.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여기 대학로하고 마로니에 공원이 사실 제일 예쁘고 제일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다른 대학생들이 이렇게 유흥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다른 곳들이 생기기 전에는 역사가 깊잖아요. 여기 대학로 극장들, 연극하는 곳들. 그리고 옛날 대학 다닐 때 상경투쟁 뭐 데모 이런 거 학교에서 같이 올 때도 이 근처에서 집결하고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몇 번 왔었었고요. 여기에 네 서울대학교터 였군요. 이 마로니에 공원이 얘는 오늘에야 알았네요. 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로 발족, 75년 3월 관악산 기석 지금 위치로 옮긴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서울대학교 기념비 예전 여기 모형이죠. 개인적으로 마로니에 공원에 대한 좋은 기억들, 추억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런데 새로 오니까 또 워낙 세월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또 서울이 많이 변화해서 잘 알아볼 수 없는, 워낙 여기는 그대로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주변이 워낙 많이 바뀌어 놓으니까 여기가 거기였는지 저기였는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저기 앞에 입구에서 차 내려서 여기 단체로 뭐 상경투쟁한다고 같이 모이고 했던 이 공간이었었네요. 그것도 사실 오늘 오래되어 놓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기 찾아오고 하곤 했는데 강아지다. 뱃구 진돗개인가? 잘생겼네요. 그래서 이게 이름 예쁘잖아요. 마로니에 공원. 마로니에 공원. 서울대학교 터였군요. 앞에 서울대 의대병원과 의과대학 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아까 대한의원 새벽에 네. 어젯밤에 어두운 상황에서 여기 대학로 헤매고 또 여기 마로니에 공원도 밤에 또 와서 좀 방황하다가 아침에 떠나기 전에, 사실 방향은 이쪽 방향이 아니었는데 일부러 다시 여기 마로니에 공원을 찾았습니다. 날 밝을 때 밝은 모습을 한번 더 보고 가려고요. 물론 뭐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없진 않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못내 아쉬웠어. 그냥 어제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다가 가는데 뭐 그래도 바로 하루 날 차이를 두고 어딘지 알고, 그리고 또 타이밍이 지금 이렇게 가을 단풍의 절정 타이밍이잖아요. 여기 또 마로니에 공원은 이런 은행나무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가기 전에 한번 더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우리 둘기 닭둘기들. 어제 서울역에서 젊은 여자애들 보고 귀함을 하던데
여기 적혀 있었네. 네.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루니에 공원 이용한대. 이런 걸 보지도 않고 그냥 아르코 미술관, 또 저기는 아르코 예술극장 그렇습니다. 또 고산 윤선도생가 터가 여기 있다고. 네. 저기 비석이 또 적혀 있기도 하고요. 여기 플러스 카페 옆에 작은 저런 공간들 예쁘죠? 강아지 태우고 왔는 할머니 옆으로 둘기둘기 닭둘기들 있죠. 고산 윤선도 생가이터랍니다. 고산 윤선도 생가이터. 하여튼 아까 대한의원도 그렇고 뭐 어쨌든 제중원이 전신이든 아니었든 간에 서울은 참 좋아요. 얘네들 어딜 가나 교과서에 나오는 곳들, 또 역사에 나오는 곳들 다 그곳이 그곳이고, 유명한 것은 다 여기 서울에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시샘하고, 네, 샘나고 그래요. 일단 최근 이전 왕조의 도읍이 이곳 서울이었다 보니까요. 아, 저기 햇살이 비치는 입구, 마루니에 공원 입구의 단풍잎들이 정말 예쁩니다. 화사하게 햇살 받아서 정말 노란빛, 네. 제대로 단풍 든 모습의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군사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어느 신문 기사에선가, 어디에선가,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지금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그 인접 국가들, 동유럽에서는 지금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자주 국방을 위해서 지금 군비 확충 중, 예산 뭐 확장해서 특히 몇몇 나라에서는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들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K2 흑표 전차라든지, 그보다 더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거는 K1, K9 자주포인가요? K9 자주포 엄청나죠? 거의 성능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 독일의 레오나도 예, 자주포, 또 미국 자주포하고 비교하는데 가격은 뭐 거의 반값이니까 가성비 부분에서는 최고잖아요. 예. 거기다가 미국 자주포는 트럭이야. 무한궤도 형식으로 된 거는 독일 거하고 우리나라 거밖에 없는데, 독일 거는 사실 지금 현지 양산 체제도 아니고 옛날 거 고쳐 쓰는 거래. 그래서 좀뭐 가격은 반값이고 우리나라 걸안살 수가 없는 상황인 모양이죠. 폴란드하고 몇몇 나라에서 엄청나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또 실제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래식 무기를 양산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군비 축소라든지 이런 것 덕분에요. 재밌는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전 세계에 자주포는 한국산과 비한국산이 있을 뿐이다. 뭐 이런 표현요. 재밌죠? 워낙 우리나라 이제 자주포가 가성비도 좋고 현지 생산 중이고 또 유명하다 보니까, 전 세계 자주포는 메이드 인 코리아와 Not made in Korea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극이 빗대어서 사슬이 길었습니다만은 조금 우픈, 나름 조금 비꼬고 싶은 표현으로, 대한민국은 서울과 서울 아닌 것밖에 없다라고 그냥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서울, 물론 뭐 부산이나 유명한 곳들이 있긴 있겠지만은 국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부산도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사람들, 애들 다 빠져나가고, 뭐, 지역 대학들 엉망이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덕분에,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없어요, 부산도. 그렇게 보면은 진짜 뭐 인천은 서울 연장 여기도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적혀 있었네. 대문짝만하게. 이걸 못 봤을까? 하기야 밤이라서 어두워서 못 봤을 게못 봤겠다. 네. 인천은 서울 옆에 있는 네, 광역시고요. 경기도는 메트로 서울이고요. 영어에서도 아마 그 수도권이라는 게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Greater Seoul, Greater Capital, 뭐 이런 이렇게 표현되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없잖아요. 다른 광역시 유명무실하고 다 죽죠. 인구가 줄어들. 유일하게 인구 절벽 시기에도 건실하게 버티고 있는 건 서울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라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특히 지방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씁쓸해요. 이런 꼬라지로 만들어 놓은 이제까지의 정치인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마루니에 공원, 그리고 여기에 얽힌 추억들,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군요. 이렇게 이쁜 건 보고 그냥 이쁘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저 새들처럼요. 새소리도 예쁘고요. 자, 아무튼 참 곱습니다. 단풍이요. 날은 조금 쌀쌀하고 하지만은 많이 춥지도 않고, 그렇게 일기예보에서 협박했던 것만큼 많이 춥지 않아요. 엄살뜰만큼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쾌합니다. 깔끔하고요. 좀 걸어볼까 해요. 지금 여기서 서울역까지는 사실 여기 해와역에서 4호선 타고 6호선만 가면 서울역 바로 나와요. 가는데 24분 소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기에는 좀 아깝고 해서 시간도 좀 많이 남아있는데, 다른 곳 가실 원래 계획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갔다가 가려니까 시간이 너무 빠듯해. 그리고 거기서 일정도 지금 아직 안 잡혀 있든지 애매한 상황이고 해서, 일단 그냥 이 좋은 길 놔두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이 좋은 시절에 네. 화장실 가는 건가? 화장실도 있구나, 저기. 플러스 카페에 있는 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인 모양입니다. 하기에 공원 화장실로 쓸 수도 있겠네. 네. 아무튼, 이게 화장실 없어서 어제 헤맸었거든요. 네. 할아버지도 나오시네. 그래서 이 맑은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다들 출근하는데, 나는 내 가을을 흠뻑 젖어 만끽하면서 이 좋은 가을에 단풍놀이를 여기 서울에서 여기 마루니에 공원 서울대병원 바로 앞에서 시작을 해서 경로를 보아하니 동선이 탑골공원, 네, 종묘 광장, 그리고 옛날에는 파고다 공원이라 했는데 요즘 그냥 탑골공원이라고 우리 이제 영어를 쓰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파고다 공원 했잖아요. 3.1운동 역사에 나오는 그런 장소로 많이 표현했는데, 그것도 지나게 되고 해서 조금만 걸어볼까 합니다. 뭐 얼만큼 걸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은 넉넉해요. 네. 네이버 지도상으로 걸어가면은 물론 이상적인 그 계산상이겠지만은 1시간 24분, 1시간 30분 걸리더라고요. 4.8km, 5.2km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아, 해가 떴고요. 완전 아침이고요. 8시쯤 되었겠죠? 8시 넘었을래나? 여기 마루니에 공원 이제 작별하고 갑니다. 예쁜 마루니에 공원. 충분히 즐겼죠? 화장실 잠깐 들렀다 갈까? 네, 플러스 카페 예쁩니다. 아쉽다, 떠나기. 아, 맞다. 다음에는 오늘은 지금 사실 이제 지금 가야 해요. 오늘 오후 4시까지
강제 소환받은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1시 기차 타면은 2시 40분에 도착해요. 1시간 여유 있어서 가면 되는데, 강제 소환 억지로 이제 가야 돼요. 다음에는 시간 여유 있으면 여기 꼭 와야 된다. 왜냐하면은 연극 보러, 오늘 연극 못 보고 가잖아요. 어제 도착을 밤 10시에 했죠? 지금 출발을 아침 8시에 하죠? 연극 못 봐요. 그러면 다음에는 연극 꼭 보도록. 네. 꼭 좋은 시간 맞춰서, 하늘 파랗다. 파란 하늘하고 얘하고 정말 대비를 이루어서 색조가 너무 예뻐요. 네, 다음에는 충분히 여유를 가져와서 연극 꼭 보고.